꼭 필요한 부분 바로 오픽 고득점 팁, 오픽에서 출제되고 있는 3단 콤보 유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콤보 유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오픽의 문제 유형은요, 대부분 한 주제에서 3개씩 문제를 내는데 이를 3단 콤보 유형이라고 합니다. 즉, 주제 하나당 문제를 하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강조해서 저는 이 책에서 모든 문제를 다 3단 콤보 형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꼭 숙제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픽에서 3단 콤보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1단, 2단, 3단으로 보이시는 이 정리의 문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특정한 장소, 사람, 사물에 대한 묘사를 요청하는 질문이 세 번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채점 기준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묘사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죠. 자, 다양한 형용사 같은 걸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리스닝 포인트입니다. 리스닝을 잘 해서 그거에 맞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지를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즉, 내가 문장을 만들어냈지만은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답이다. 그러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 제일 중요한 파트요. 측정 장소에 대한 사람, 사물에 대한 묘사를 요청할 때는 잘 알아듣고 그에 대한 맞는 답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주로 사용되는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1단이 진행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예상하시면 돼요. 흔히 저희가 육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육하 원칙으로 질문이 된다. 무슨 소리죠? 언제, 어디서, 또는 누구랑, 왜 그것을 했습니까? 라고 꼬치꼬치 묻는 듯한 질문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채점 기준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복잡한 질문에 어긋나지 않고 적합한 답을 말하고 있는지가 채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시제는요, 주로 현재 시제를 아직 사용하게 될 거고요. 간혹 과거 시제를 섞어서 쓰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3단 콤보의 세 번째 유형을 볼까요? 대부분의 아주 높은 확률로는요, 그 주제에 대한 관련 경험 말하기가 출제가 될 겁니다.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라.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겠죠? 출제 의도, 바로 채점 기준은요, 의도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도록 유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오픽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요, 오픽은요, 약 40% 정도 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적어도 미니멈으로 40% 정도는요, 일부러 과거 시제를 쓰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게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채점 기준에서 시제 변형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를 채점을 할 거고요. 오픽에서는 답변의 진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럼 뭐죠? 저는 그런 경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없는 경험이라도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자, 오픽은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채점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단 콤보의 유형이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볼까요? 3단 콤보에서는 제가 앞에서 정리하진 않았지만요. 이 밖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 즉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더 등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식의 비교 문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퍼센테이지 40% 정도라고 했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과거 시제나 비교 문장을 쓰도록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3단 콤보를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실제 3단 콤보 유형으로 되고 있는 우리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쇼핑에 관련되어 나오는 3단 콤보 문제 유형이에요. Q1, Q2, Q3로 나뉘어져 있죠? 교재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1, 2, 3인가 한번 볼까요? 앞에서 정의했던 3단 콤보 유형대로. 자, You may go shopping. Tell me about store you visit often. What can you see there? 자, 너 아마 쇼핑을 갈 것이다. 너가 자주 가는 스토어에 대해서 말해달라. 너 무엇이 보이니? 라고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묘사, 설명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일단 정의 묘사라고만 쓸게요. 1단에서는 그 쇼핑에 대한 주제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묻는 게 지금 출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제대로 알아듣고 쇼핑에 대해서 특히 자주 가는 스토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고 적절한 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를 볼까요? 쇼핑에 대한 주제가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감지하셨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예, 꼬치꼬치 묻는 듯한 세부사항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을 볼게요.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When do you go shopping? With whom do you go there? 자, 얼마나 자주 갑니까? 언제 갑니까? 누구랑 갑니까? 꼬치꼬치 묻고 있죠. 육항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자주 가는지 답을 말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가는지도 말해주셔야 되고요. 주로 언제 쇼핑을 가는지도 말해줘야겠죠. 앞에서 정리했다시피 적절한 답변을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에서는. 자, 세 번째, 3단 콤보의 세 번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관련 경험이죠. 자, 관련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실제로 출제가 되나 볼까요? I'd like to talk about some of the shopping experiences you have had. 자, 너가 가진 shopping experienc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Where did you go? Who did you go with?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자체에서 사용된 거 전부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did라고 보이는 바로 과거 시점에서 질문을 묻고 있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과거 시제, 동사를 과거 시제로 변형하도록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답변의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없는 이야기도 만드셔야 돼요. 저는요, 쇼핑을요, 누구랑 가고요, 거기서는요, 주로 어떤 것을 사고요, 가면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풍부한 스토리텔링, 이야기 짓기가 바로 세 번째에서 필요하시죠. 자, 정의해볼까요? 쇼핑에 대한 3단 콤보. 첫 번째 정의 묘사에 대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죠? 예, 스토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두 번째 뭐죠? 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질문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얼마나 자주 가느냐, 누구랑 가느냐, 가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예,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 했죠? 예, 그랬더니 역시나 과거 시점을 써서 질문이 출제가 됐어요. 자, 3단 콤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부터는. 예,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지 예상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